제2장 영적 기만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 어떤 가짜들은 다른 가짜들보다 훨씬 더 그럴듯하다. 집회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위조 집회는 되게 쉽게 판별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에서 사용하는 직물 기반의 종이는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조 집회는 녹말 종이를 사용한다. 그래서 감촉검사나 요오드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지폐 중에 위조 지폐가 1%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가끔 지폐 위조 조직들이 정부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종이를 입수하기도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위조 지폐는 판별하기가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유통된다. 하지만 그래봐야 결국은 적발된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가짜라 해도 진짜의 모든 특성을 재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 이상 지폐에는 플라스틱 조각이 박혀 있다. 그 조각은 금액마다 다른 부분에 위치해 있어 소액 지폐를 표백한 다음 고액 지폐로 다시 인쇄할 수 없다. 검은 빛 아래에서 보면 액수마다 다른 색으로 나타나는 세로띠도 있고 기울기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잉크도 있다. 또 빛에 비추면 특정한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보인다. 물건 값을 계산할 때마다 이 모든 특징을 확인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감쪽 같은 위조 지폐는 발각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결국은 이상한 점이 드러난다. 누군가가 자세히 뜯어보게 되어 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가짜 믿음은 알아보기가 쉽다. 그런가 하면 꽤 오랫동안 진짜 행세를 하는 가짜도 있다. 마음은 지옥인데 자신을 속이며 신앙생활을 하거나 끝없는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자칭 그리스도인의 가짜 믿음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런 믿음에 속는 사람은 오직 당사자뿐이다. 마찬가지로 편의 때문에 믿거나 문화에 순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도 판별하기 쉽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들어지면 미련 없이 떠나버린다. 하지만 훨씬 더 기만적인 형태의 가짜 믿음도 있다. 그들은 진짜 신앙인의 특징을 꽤 똑같이 흉내낸다. 그래서 그들을 잘 모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잘 아는 사람들까지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다. 다니엘 시대에는 할례나 유대교 종교의식을 준수하는 것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직계 후손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갔다. 많은 사람이 이런 조건만 갖추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할례와 종교의식만 제대로 지키면 정의나 긍휼, 겸손 같은 것은 부족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물론 지금 우리는 할례나 종교의식, 혈통으로 순종을 대신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대신 오늘날에는 좋은 의도나 높은 도덕성, 그리고 빠른 출발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그릇된 영적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갖춰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고 바벨론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좋은 의도를 현실과 혼동하기는 정말 쉽다. 도도 말고 동네 헬스클럽에 가보라. 헬스클럽의 매출은 대부분 나타나지 않는 회원들이 책임진다. 그들이라고 왜 헬스클럽에 나오고 싶지 않겠는가? 그들도 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적지 않은 돈까지 투자한 것으로 봐서 몸을 가꾸려는 마음은 누구 못지않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헬스클럽에 나타나지 않는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다. 어떤 이들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열정을 품었다가 그에 따르는 대가를 알고 나서 마음을 바꿔먹는다. 또 어떤 이들은
일종의 영적 광고에 혹해서 붙은 마음을 안고 교회에 찾아온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다음 단계를 밟지 않는다. 의도는 좋지만 추진력은 형편없다. 예수님은 한 형제의 비유에서 좋은 의도의 기만성을 지적하셨다. 하루는 아버지가 형제에게 포도원에 나와 일손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한 아들은 알았다고 대답했고 다른 아들은 싫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두 아들은 모두 대답대로 하지 않았다. 좋은 의도를 품었던 아들은 결국 포도원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쁜 태도를 보였던 아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일하러 나왔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물으셨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도 여전히 좋은 의도를 진짜 믿음과 동일시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믿지 못하겠다면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라. 고인이 생전에 얼마나 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고인이 교회에 잠깐 관심을 보였다는 증거만 있어도 사람들은 고인이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한다. 영적 열매가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육신의 열매만 한가득이라는 사실도 역시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부수 조건 정도로 전락했다. 이제 우리에게 영적 탄생의 궁극적인 증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단순히 좋은 의도가 되어버렸다. 혹시나 오해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구원을 우리의 선행과 절제로 얻을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우리의 구원과 안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는 없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의미한다. 오렌지 열매를 맺으면 오렌지 나무고 레몬 열매를 맺으면 레몬 나무다. 사람들이 그 나무에 어떤 이름표를 붙이는지는 상관없다. 나무가 스스로 어떤 나무가 되고 싶어 하는지도 상관없다. 심지어 과즙이 풍부한지 썩어 문드러졌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나무는 오직 열매로 보아한다. 열매를 눈으로 보고도 다른 나무라 주장한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다. 좋은 의도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좋은 의도는 정말 중요하다. 좋은 의도가 없으면 애초에 시작도 할 수 없다. 진짜 믿음은 언제나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다. 회개도 마찬가지다. 순종의 행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좋은 의도에서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높은 도덕성도 마찬가지다. 성경적인 도덕성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도 따르지도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다. 하지만 성경적인 도덕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도덕성만큼 자주 거짓 자신감과 영적 기만으로 이어지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진짜 믿음과 동일시하곤 한다. 하지만 높은 도덕성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다. 유대교와 불교, 이슬람교처럼 다른 종교를 잘 따르는 사람들의 도덕성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심지어 사이비 종교인들 중에도 높은 도덕성을 보이는 자들이 있다. 높은 도덕성은 예수님 말고도 많은 것에서 비롯할 수 있다. 예컨대 좋은 가정환경이나 종교교육,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 두려움, 심지어 남을 속이려는 마음도 도덕적인 삶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예로 제이슨이 생각난다. 어린 시절 제이슨은 모범생이었다. 그의 부모는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었다. 제이슨은 성경 암송으로 상도 여러 번 받았다. 말썽이라고는 아예 피울 줄 모르는 착한 아이였다. 길거리에서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고 받은 표창장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하지만 대학에 가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제이슨은 지난 삶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렸다. 신동이 탕자로 변했다.
어두운 삶을 살다가 급기야 일을 버리고 말았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모두 크게 충격받았다. 우리는 제이슨이 목사가 될 줄로만 알았다. 그가 죄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돌이켜보면 어릴 적 제이슨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올바른 품행을 보인 것은 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다. 의로운 겉모습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순응의 열매였다. 독실한 신앙인인 부모와 학교 선생들, 교회 선생들, 목회자들 앞에서는 말과 행동이 완벽했다. 반면 방탕한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이 나왔다. 장차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젊은이가 알고 보니 카멜레온이었다.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철저한 가짜가 많다. 그런 가짜는 알아차리기가 힘들다. 그들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빠른 출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자마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좋게만 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간증 집회에 불려다니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다. 어느모로 보나 나 역시 빠른 출발을 한 사람 중 한 명이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시작이 좋다고 끝도 좋으란 법은 없다.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초라하게 막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수님은 빠른 결과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네 가지 땅에 씨앗을 뿌린 농부의 비유를 해주셨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즉시 새들에게 먹혔다. 길가의 딱딱한 땅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새들은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빼앗아가 버리는 사탄을 의미한다. 어떤 씨앗은 얕은 땅에 떨어져 금방 싹을 틔웠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이 싹은 뙤약볕 아래서 시들어 죽어버렸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가 자리 잡고 있는 땅에 떨어졌다. 이 씨앗도 금세 싹을 틔웠지만 가시의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기 훨씬 전에 죽어버렸다. 마지막으로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결국 이 씨앗은 쑥쑥 자라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농경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했다.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씨앗을 좋아할 농부는 어디에도 없다. 초기의 성장이 아무리 눈부셔도 수확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사에 관해 전혀 모르는 것이 분명한 현대의 일부 신학자들은 이 비유를 구원 보장에 관한 비유로 곡해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결국 비신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런 논쟁은 예수님의 의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좋은 토양이 안 좋아지는 상황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토양의 종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며 빠른 결과를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이다. 알미니안주의자이든 칼빈주의자이든 상관없이 농부라면 씨앗이나 땅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현대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의도나 높은 도덕성, 빠른 출발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인생이 변하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짜 믿음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버텨낼 수가 없다. 예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다.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만큼 늦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